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부 논문 읽기 유지 혈액도수 환자에서 헤모퍼퓨전에 대한 논문입니다. 메인테넌스 HD 환자에서 헤모퍼퓨전이 필요한 경우는 심한 유레믹 프로라이트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유레믹 관련한 슬립 디스오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프로테인 에너지 웨이스트라든지 마이크로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트, 그다음 베타 2 마이크로 볼륨이 많이 쌓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이 있을 때 추천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지축소 환자에서 롱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은 프로테인 바운드 유레믹 톡신과 미디움 라지 몰레큘 톡신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헤모퍼퓨전을 시행하게 되면 이두 가지를 잘 제거할 수 있고, 특히 헤모퍼퓨전을 시행하게 되면 아주 이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HD와 HDF, 그 다음에 헤모퍼퓨전을 같이 했을 때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향후에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